다음 팀 오실게요. 네, 다음 분 두 분, 두 분 탑승하시는 거 맞으시죠? 와,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외로우시면 저희 한 명 빌려드려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가요?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오케이.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MC 재성입니다. 오늘은요, 김포 최대 여름 축제인 아라마린 페스티벌 앞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축제에 왔으니까 저는 뭐 일 안 하고 축제 즐기고 놀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뭐야? 잠깐만! 오늘 또 일해요? 아, 논대매, 축제래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포시청 관광사업 팀장 구광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페스티벌이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축제고 올해로 8회째가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행사 공간을 더 넓혀서 작년보다 훨씬 더 커진 축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페스티벌에서 제가 하게 될 업무는? 오늘 1일 축제 담당 공무원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 축제 담당 공무원이 임신 중입니다. 아.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저희가 행사 시작 전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을 좀 나르고 세팅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옮길 게 맞나요? 일단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저를 가만히 두질 않는군요. 빈백이라고 고객분들이 쉬실 수 있는 소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주둥이 이제 꽂아서 넣으면 되나요? 네, 기계로. 오, 이렇게 50개를 바람을 다 넣어야 됩니다. 50개를 다 넣으라고요? 와,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또 우리 김포 시민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피디님. 이렇게 많이 제가 작업을 했다고요. 이렇게 많이 거의 제 키만한 보트가 완성이 됐는데, 아, 저기에 보시면은 시민분들이 이제 이걸 깔고 앉아 계시네요. 이게 마지막이면 날이 되게 더운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김포 살아요? 아니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저희 축제 좀 잘 도와주고 계신가요? 아, 당연하죠. 제가 지금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 그러면 제가 저희 축제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 네네네. 저희 축제는 이제 물과 환경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물을 주제로 수상 레저랑 이제 어린이들 물놀이 마린랜드라고 워터롤러, 그다음에 꼬마 기차도 있고요. SUP 요가 프로그램도 있어서 어린이들과 성인들까지 물놀이를 육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덕레이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처 사전 예매를 못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신청하려고 줄을 서 있으신 겁니다. 그럼 저도 이따가 덕레이스 한번 지원해봐도 될까요? 아, 네네. 오늘 바로 한번 신청해보시고 나만의 오리도 한번 꾸며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덕레이스 한번 실제 참여해보셔서 1등 하시면 어마어마한 경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저의 오리가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이 절 보고 실내를 알아보면 어떡하죠? 제가 명색이 안전요원인데. 정확히 오늘 저희가 할 업무가 어떻게 될까요? 그 고객분들이 저 위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내려오시면 한 번에 수십 명씩 내려오거든요. 티켓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태우시고 그 설명을 좀 해드린 다음에 그 다시 하차하실 때 안전하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켓 한번 확인할게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한 줄씩 줄 쓸게요, 여러분. 다음 팀 오실게요. 네, 다음 분 이쪽으로 오실게요. 두 분, 두 분 탑승하시는 거 맞으시죠? 두 분 오실게요. 안녕. 와,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 뒤쪽으로 올게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 뒤쪽으로 올게요. 외로우시면 저희 한 명 불려드려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역시 혼자가 편하긴 하죠. 우리 친구가 뒤에 탈까요? 열심히 밟으세요, 친구. 뒤로, 페달 뒤로. 안녕.
지금 1차적인 건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잘 모르겠고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아, 제가 직접 페달을 네. 밟으라고요? 네네. 아, 저를 가만히 두질 않는군요. 오, 주변 보시면은 친구들이 잘 즐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우리 시민분들을 잘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 질러! 근데 이렇게 와서 연인들 아니면 가족분들이랑 수상 레저를 즐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오! 지금 물총 뿌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재밌어요? 네! 오! 둘이서 맡았어요? 네! 부모님들은 어디 갔어요? 저기요! 카메라에 대고 한마디만 나 보고 싶어요! 프로그램 재밌어요! 제가 잠깐이나마 본분을 잊고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육지로 가서 업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하시는 거?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내년에도 오실 건가요? 네. 아, 약속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저희는 몰랐는데 매년 하는 거였더라고요. 작년에도 네. 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좋은 거 같아요. 내년에도 하면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야 될 다음 업무는 어떤 걸까요? 저희 김포시에서 최근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홍보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김포 시민분들의 유치를 위한 염원을 담은 서명을 받아주시는 게 다음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서명 받는 거는 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50만인데 네네. 100만 명을 지금 받아주십시오. 아, 100만 명은 조금... 안녕하세요! 오, 김포 시민이세요? 오, 감사합니다. 페스티벌 잘 즐기세요. 3등 성공했습니다. 이걸 100분 넘게 하면 된다는 거죠? 100만 명. 100만 명이요? 저를 가만히 두질 않는군요. 제 서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페스티벌은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냥 남편이 서칭을 하셨나요? 네. 집에 있기 싫으셔가지고 나오신 거 아니죠? 그렇죠. 안녕, 맛있게 먹어. 저희 지금 서명 한번 해주시면은 상품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서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아시고 서명하시는 거예요? 오. 탤런트 같아요. 탤런트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저희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공잡스 이렇게 승승장구 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서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김포시 최대 여름 축제 아라마린 페스티벌에 한번 와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쪽에 오면은 사실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거리도 너무너무 많아서 다들 오시면은 즐거운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요. 저희 페스티벌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점 다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러면 클로징 끝났으니까 이제 즐기려고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